자, 엑시오스하고 프로덕트 앱, 구현 기말고사 구현 예상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새로운 얘기도 좀 소개를 하고, 먼저 프로덕트 이거 뭐저 백엔드나 웹은 모르겠고, 백엔드 수업 들은 학생은 익숙한 테이블이죠. 제품 테이블, 네임, 카테고리 아이디, 프라이스. 요거 보는 게 낫겠네. 제품명, 카테고리 아이디, 가격, 프라이스, 가격, 퀀티티, 수량. 그다음에 여기 타이틀은 조인한 거예요. 예, 카테고리 아이디로, 이렇게 카테고리 테이블의 아이디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카테고리의 타이틀, 카테고리명, 제품명, 카테고리명. 제품명은 필드명이 네임이고, 카테고리명은 필드명이 타이틀이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DB라면 이런 구조고,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JSON으로 꺼냈어요. 아, 꺼내는 방법은, 혹시 관심 있는 학생, MySQL 워크벤치에서, 잠깐만. 그 MySQL 있는 테이블을 그 JSON 타입으로 꺼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 테이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데이터 엑스포 테이블 데이터 엑스포트 위저드, 엑스포트 꺼내는 게 엑스포트죠. 여기 들어가 보면 필드 고르고 오케이 넥스트. 여기서 CSV 형식, JSON 형식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JSON 형식으로 카테고리 점 JSON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하고 넥스트 하면 꺼내졌어요. 아참요 파일로, 여기 만들 파일명 요 파일로 저장이 돼요. 자, 꺼내졌고 넥스트 피니시 하고.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잘 꺼내기는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글이 슬래시 U 하고 유니코드 그 16진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코딩돼서 꺼내지고, 저걸 어떻게 한글로 제대로 꺼내지게 MySQL 워크벤치에서 이것저것 설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여기를 한글로 수정하는 방법. 근데 참 이거 세 개면 해도 한 몇십 개 되면 너무 귀찮지. 그런데 자, 이런 유니코드를 16진수로, 이렇게 유니코드 16진수 헥스죠. 헥사코드. 이걸 UTF-8로 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수작업 이런 수작업 개발자가 수작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이 저 리눅스에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 이렇게 지금 우분투 컨버트 유니코드 뭐이 정도 키워드, 아니면 뭐 헥스 유니코드 투 UTF-8 뭐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면 여기 바로 나오네. 스택 오버플로우, 개발자 물음에 대한 답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믿으면 돼요. 여기 이거 바로 이게 답일 것 같네. 슬래시 U XXS, XX가 16진수 헥스, 16진수 코드죠. 16진수 코드 유니코드 2 UTF-8.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거지. 우분투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거의 나와요. 그러면 이거네. 여기 sudo 우분투에서 이렇게 이거 인스톨한 다음에 명령이, 자, 여기로 지금 에코 명령으로 헥스 코드를 지금 넘기고 있고, 파이프로 넘겼죠? 파이프로 넘겨서 그걸 파이프로 얘가 받아서 이걸 이렇게 그 문자로 UTF-8 문자로 인코딩해서 출력해 준다. 딱이 명령이죠. 명령. 자, 이렇게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윈도우즈에서 WSL2 우분투 설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거 뭐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도 많아요. 이 WSL2가 윈도우즈 11에는 완벽한 하나의 우분투 운영체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활성화만 안 되어 있을 뿐, 활성화시키면 바로 우분투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분투 GUI만 빼고 완벽한 우분투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유튜브 동영상에서 WSL2 검색해 보면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나와요. 그래서 서버 구축 수업 들은 학생, 그래서 우분투 유닉스 명령 공부한 학생은 꼭 윈도우즈에서도 우분투 명령 즐겨서 사용해 보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가 뭔가 귀찮은 수작업이 있다. 자, 우분투로 검색해 보면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WSL2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 아까 아까 그 JSON으로 엑스포트한 그 디렉토리고, 이거 이빨, 아이고, 이미 난 엑스포트 해놔서 cat 태그 요거, 자 여기 16진수로 이렇게 인코딩된 저런 식으로 JSON 익스포트가 됐죠. 자, 그런데 난 이거 이미 설치를 했어. 한번더 설치한다고 해서 뭐 sudo apt install 이거 관리자 비밀번호 하면 이렇게, 난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자 cat 하고 요 파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u 하고 심진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걸 파이프로 얘가 받아서 저걸 유니코드 문자로 바꿔준다는 거죠. 다시 이 명령 뒤에 왜 이러지? 파이프 ascii to uni 마이너스 a 대문자 u 마이너스 q 요거 이렇게 하고 땅 하면, 자 이렇게 이걸로 바꿔졌죠. 자, 그러면 리다이렉션으로 저장하면 되지. cat category.json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MySQL 워크벤치에서 익스포트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우분투의 요 명령으로 이렇게 제대로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도구가 뭐다 있어요, 유리눅스에. 그 중에서도 우분투가 제일 사용하기 쉬우니까, 뭔가 검색해 보면 우분투 가장 초보자를 위한 유닉스가 우분투라서, 뭔가 어떤 기능 검색해서 사용하기에는 우분투가 제일 좋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DB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조인 기능을 안 배웠지. 제이슨 서버 조인. 자, 일단 제이슨 서버 실행을 하고, 아, 이것도 만들고, 여기서 코드 프라 더 2db 제이슨 만들고, 실행 제이슨 서버 watch product 2db.json. 자, 실행됐고, 자, 요거 요 URL 들어가면, 자, 이렇게 프로덕트 목록이 그냥 이렇게 쭉 나오고, 당연히 프로덕트 카테고리 ID까지만 들어있고 카테고리 타이틀은 당연히 없죠. 왜냐면 카테고리 ID만 있고 카테고리 타이틀 없으니까, 카테고리 타이틀을 보려면 카테고리하고 조인해야지. 자, 그런데 제이슨 서버가 조인을 해줘요. 이거 물음표 대시 익스팬드는 카테고리로 확장해라. 그러면 프로덕트 카테고리 아이디로 조인해서 그 아이디의 카테고리 항목이 이 객체죠. 객체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조인은 백엔드에서 해줘. 그래서 카테고리 아이디 대신 카테고리 타이틀을 출력하는 건 백엔드에 이렇게 카테고리 타이틀이나 아니면 카테고리 객체 자체를 이렇게 포함해서 달라라고 백엔드에다가 요청하면 돼요. 이런 조인은 백엔드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프론트엔드가 조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카테고리 프로덕트 점 카테고리 점 타이틀 출력하면 이렇게 카테고리 명, 음료수, 뭐 주류, 과자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뭐 과자 이렇게.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자, 프로덕트 1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컨트롤 C 눌러서 종료하고, npm create 뷰
latest. 프로덕트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덕트 1. no no 라우터는 yes. 라우터 사용해야 되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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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SLint도 yes. 에러는 찾아줘야 되니까 no no 쭉. cd product1 product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엥? 이름이 저게 없.. 아니야? 내가 아예 오타났네. procut라고 돼 있네. 이름 바꿉시다. procut1이 아니고 product1. 디렉토리 이름 바꿨고 cd product1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어야 되고 엥? 아 코어가 아니라 코드 열어야 되고 열었죠. 자, 여기서 기본 라이브러리 설치 패키지들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여기 기본 npm install 인스톨 대신 i라고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axios 설치 main.js 수정. 결국은 첫 줄 삭제야. 이 불필요한 서식 첫 줄 이거 지우기.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아까 만들었죠. 근데 지금 요 윗 디렉토리에 있지. 그래서 move 바로 위에 있는 product 얘를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와라. 그럼 여기 가져와졌지. 여기 생겼죠. 그리고 자, product list view 이 디렉토리 만들어 요 소스 밑에 뷰스 여기에 만들어야죠. cd 소스 밑에 뷰스 밑에로 이동해서 여기서 코드 product list viw.vue. 자, 이 코드는 뭐 student list view하고 똑같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고 이 부분만 여기 이제 이 join expand 카테고리 여기만 달라졌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요 나머지 소스에 대한 설명은 그 스튜던트 그 강의를 참고하기 바라고 이 라우터에 이 뷰를 라우터에 등록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app.view에서 이렇게 자, 이러고 실행을 하면 먼저 JSON 서버부터 실행해야지.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터미널 창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열렸죠.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면 자, JSON 서버가 실행됐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 URL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덕트 목록 보이면 OK. 자, 이거 새로 고침해 보면 이것도 OK 됐고 자, 원래 창으로 와서 아, 또 프로젝트 창 하나 더 열어야겠네. 페이셜 창 하나 또 열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연 다음에 npm run dev. 자, 그러면 이게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여기서 실행 중이죠. 여기 클릭 더블 클릭 열어보면 자 이렇게 제대로 실행됐죠. 카테고리 타이틀 제대로 출력됐죠. 오케이. 자, 수정하면 눈으로 이동 기능. 자, 이거 뭐 이것도 역시 스튜던트하고 똑같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고 여기 되돌아와서 product edit view.vue 아 이게 리스트 뷰인가? 아 리스트 뷰구나. 아, 참 여기다 잘못 꺼냈으니까 이걸 리스트 뷰에다 옮겨서 리스트 뷰에다 다시 코드를 넣고 이 코드를 리스트 뷰 그다음에 에디트 뷰는 이거지. 프로덕트 에디트 뷰 수정하면 이것도 뭐 스튜던트하고 같으니까 스튜던트 대신 프로덕트로만 바뀌었고 그대로니까 뭐 설명은 스튜던트 설명을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에디트 뷰 화면도 라우터에 등록을 해야죠. 등록했고 자 그럼 이제 클릭하면 수정화면으로 들어가고 저장하면 뭐 저장하고 나오고 뭐 잘 돌아가고 axios 호출 코드 분리. 자 이렇게 뭔가 백엔드 호출하는 코드는 이렇게 분리돼 나오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자, 뷰 컴포넌트 쪽에는 화면과 관련된 코드, 화면 컴포넌트는 그 다음에 백엔드 관련된 코드는 저렇게 분리돼 나와야죠. 이렇게 코드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한 좋은 구조예요. 코드 product service.javascript 분리도 나왔으면 컴포넌트 쪽은 백엔드 관련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간결해지죠. 그 추출돼 나간 그 load product 이 함수를 import해서 호출하면 되니까. 자, list edit도 마찬가지로 그 import해서 호출하면 되니까 코드가 화면 관련된 코드 말고는 추출돼 나갔으니까 좀 더 간결해졌고. 화면 이거 화면과 관련된 코드죠. 서식도 그렇고. 그리고 화면과 관련되지 않은 코드는 추출돼 나갔기 때문에 import해서 호출만 하면 되지. 자, 제품 등록 기능. 제품 등록 기능 추가. 이것도 뭐 스튜던트 예제하고 동일한 거니까 스튜던트 예제하고 동일한 건 뭐 추가로 설명 안 할게요. 뭐 스튜던트가 프로덕트로 바뀌었을 뿐 똑같으니까. 아, 여기가 아니구나. CD 하지 말고 코드 뷰스 아래 프로덕트 크리에이트 뷰.뷰.ui 오케이. 이것도 뭐 스튜던트 예제하고 동일한 구조라서 설명 안 하고 크리에이트 화면도 인덱스 라우터 인덱스에 등록해야 되고. 자, 삭제 기능 delete product 메소드가 추가됐고 삭제 버튼 그리고 삭제 메소드 호출 오케이. 자, 실행해 봅시다. 지금까지 실행은 안 하고 쭉 해봤는데, 자, 등록 눌러서 뭐 쌀 과자 가격 1,000원, 수량 10개, 과자 저장. 자, 맨 밑에 쌀 과자 등록되어 있고 수량 쌀 과자 2 가격은 1,200원으로 올랐고 수량은 25개 저장. 자, 잘 수정됐죠? 삭제 삭제. 오케이. 등록 수정 삭제 잘 되죠? 자, 이거 이게 이 내용이 추가됐는데 구현 시험에서 이렇게 구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카테고리를 선택하기 위한 실렉트 태그를 하드 코딩했어요. 여태까지 여기 이렇게 하드 코딩. 이게 나빠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추가되면 여기도 가서 수정해 줘야 되고 스튜던트 에디트 크리에이트에서도 수정해야 되고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여기에도 가서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이 소스 코드, 풀잭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돼. 자, 이거 나쁜 유지보수예요. 그래서 좋은 구조냐, 나쁜 구조냐, 그 기준은 유지보수성이야. 그래서 이거 유지보수 관점에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소스 코드 수정해야 된다. 아주 나쁜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구조. 백엔드 호출과 관련된 코드는 이렇게 따로 화면과 관련된 코드, 그 다음에 백엔드와 관련된 코드는 백엔드 관련 코드끼리 한 파일에 모여 있고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화면과 관련된 코드 위주로만 들어있고 백엔드 관련 코드는 추출돼 나가야 되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좋은 구조예요. 유지보수성을 위한 좋은 구조. 뭐 객체지향 뭐 이런 게 다 유지보수성을 위한 좋은 구조가 바로 객체지향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카테고리를 저렇게 하드코딩, 카테고리 데이터를 소스코드에 이렇게 하나하나 구현하는 걸 하드코딩이라고 얘기해요. 하드코딩. 하드코딩은 나빠요. 왜?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변할 때마다 수정해야 되는 나쁜 유지보수. 그럼 어떻게 개선하면 되느냐? 그 DB에 백엔드에 카테고리 목록이 있으니까 백엔드에서 카테고리 목록을 조회하면 되지. 카테고리스 이 URL을 백엔드에 요청하면 카테고리 목록을 줘요. 이거 받아다가 출력하면 되지. 그래서
카테고리 목록을 백엔드에 요청하는 함수가 추가됐고, 그럼 여기 수정합시다.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그 구현한 로드 카테고리에서 임포트해서 여기서 호출하면 카테고리 목록을 받아다가 여기 이 컴포넌트에 프로덕트 상태 말고 카테고리스라는 상태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입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거 익숙한 V4 기억나죠? V4에서 이 카테고리스에 들어있는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꺼내서 C라는 변수에 받아서, 자 여기서 타이틀 여기에 출력하고 여기에 아이디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목록 여러 개 V4로 출력할 때는 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콜론이 다 V-bind지 뭐 이 부분이야 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겠고 익숙한 코드고. 자 이렇게 백엔드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거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네, 크레이트에는 이런 항목이 하나 추가돼야 되죠. 뭐뭐를 선택하세요. 에디트에도 그 뭔바를 선택하세요가 에디트 화면에서도 있어도 돼요. 꼭 크리에이트만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도 이렇게 수정했고, 뭐 기능은 똑같지.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죠. 뭔바를 선택하세요 들어가면 이거 다 있지. 아까하고 다른 점은 아까는 이게 이 목록이 하드코딩 됐지만 지금은 백엔드에서 불러온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그래도 카테고리 타이틀도 나오고 그 옵션 태그를 백엔드에서 호출 불러와서 옵션 태그 V4로 출력하고, 그래서 좀 더 향상된 구현이죠. 그런데 구현 시험은 오늘 수업한 것처럼 구현해도 좋고,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그 형태로 구현해도 좋고, 아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그 컴포지션 API로 구현했는데 옵션 API로 구현해도 되고, 자, 구현은 뭐 상관없어요. 구현 시험.